자, 시작합시다. 다음 뭐야? 날씨와 생활. 날씨와 생활. 우리 주변에 이제 날씨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우리 생활과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단의 성질. 기단이 아니라 기단이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기단이라는 거예요. 기단. 지단. 지단이 아니라 기단이란 말. 공기의 물이란자야 우리. 그러니까 기단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 거의 양쳤던데.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뭐가 이제 나타나냐면 기단이라고 하면 특별한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질.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기단마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기단의 성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네 가지가 있어. 일단 온도, 차다. 혹은 따뜻하다. 또 건조하다, 습하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로 우리는 기단의 명칭을 나눕니다. 차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한랭하다라고 하고요. 한랭하다. 따뜻한 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온난하다. 온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건조한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 말 그대로 건조하다고 하고 습한 거는 다습하다. 습도가 많다. 거의 일기에 올랐다.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보통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게 어디에 결정이 돼요? 찬 곳은 보통 어디? 저기도요? 고위도요? 고위도. 지역이는 보통 고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의 경우, 한량 경우. 온난, 여기는 저위도나 중위도의 경우. 온난한 경우. 건조한 데는 어디겠어? 대륙이에요, 대륙. 습한 거는 보통 해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질을 나눠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단이 그럼 어떻게 이러한 성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느냐?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가지는 원리.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기단이 이동을 하면서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기단이 이동을 하면 성질이 바뀌는데 어떤 이제 바다가 있어. 자, 처음에 여기에 기단이 있다고 해봐요. 기단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차고 건조한 대륙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따뜻한 바다. 뭐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뭘? 뭘 봐? 따뜻한 바다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따뜻한 육지. 그치, 육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기단이 이동을 해요. 기단이 이동을 함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을까? 차고 건조하겠지. Yes.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지금 한랭 건조한 상황. 한랭 건조. 한랭 건조. 이게 따뜻한 바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를 공급을 받죠. 따뜻한 바다니까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어떤 기간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따뜻했고 바다였으니까 수증기를 많이 공급을 받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공기? 온난, 다습한,
혹은 고온 다습한 이런 기단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기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떠한 기단들이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겠지. 우리나라 주변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총 다섯 개의 기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요. 아니요, 충분히 잘 그렸습니다. 디테일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에 하나, 요 밑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의 기단이 있습니다. 거의 소. 알겠나요? 자, 각각의 기단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대륙이야 해양이야? 대륙이요. 대륙이고 또한 여기 고위도지. 네. 어떻게 했어? 찬바람 오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성질? 어떤 성질? 차고 건조해요. 그치. 그러니까 한랭? 건조하겠죠. 여기는? 중위도 지역입니다. 이거 어때? 좀 습하고 온난하고. 근데 대륙이잖아. 아, 온난 건조하겠지. 여기는? 고위도죠. 좀 더 위쪽이야. 그러면 차곡 습해요. 한랭? 다습. 다습하고 얘는? 뜨겁고 습해요. 그치. 고온 다습. 얘도? 그저 그 고온 다습이지. 얘도 해양성 기후인데, 해양에서 오는 기단인데 아무래도 습도가 높겠죠. 아래쪽 저희들에서 왔으니까 고온이고 다습할 거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각각의 명칭들이 어떻게 되냐. 발생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명칭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 한랭건조한, 얘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시베리아에서 발생해요. 시베리아 그 벌판 있잖아. 여기 뭐라 그래?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온난건조한 얘는 지역이 양쯔강, 양쯔강입니다. 보면 이제 강이니까 왠지 습도 높을 것 같잖아. Yes. 근데 아무래도 양쯔강에 비해서 지역은 양쯔강이지만 거기 이제 허허벌 판이지. 우리 그 황사 나라는 그쪽 있잖아. 아, 그럼 모래가 뒤지. 그치. 그 다음에 한랭다습한, 얘는 어디냐면 오호츠크해. 오호츠크해 기단이야. 여기 바다 이름이 오호츠크해거든. 그 러시아 위쪽에 빙하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고래들 이렇게 점프점프. 얘는 어디냐면 북태평양. 그거 갑자기 무역풍 오는데. 무역풍이랑 편사풍이 같이 오죠. 여기는 적도 지역, 적도 기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걸 알면 좋겠잖아요. 특징을 알면 좋겠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까 우리 계절풍 있죠. 계절풍. 계절풍 같은 경우 어디서 불었어? 여름에 남동에서 불었고 겨울엔 북서에서 불었잖아. 각각의 계절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온난건조한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언제 영향을 주냐면 봄이랑 가을에 보통 영향을 줍니다. 편서풍이 한참 세지는 봄가을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초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누가 오냐면 오호츠크. 얘가 초여름에 이동을 합니다. 그때의 초여름에 누가 또 올라오냐면 북태평 기단이 올라와. 여기는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적도 기단은 보통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영향을 줍니다. 각각의 영향을 주는 계절이에요. 그럼 이로 인한 여러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먼저 온난건조한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에 뭘 갖다 주느냐. 황사를 갖다 줍니다. 참 좋은 거 갖다 주네요. 황사를 갖다 줘.
황사력도. 초혈의 OTK다. 얘는 뭘 만드냐면, 첫 번째는 장마전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푸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푸엔 현상. 이거를 이제 녹색 바람이라 그래요. 녹색 바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여기 뭐 있어? 거기 산맥 있어요. 태백산맥 있지. 얘가 어떻게 기다니? 바람 타고 오면 태백산맥 타고 올라가. 올라가면 뭐 뿌린다 그래서 빛 뿌리지. 비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건조해지지. 근데 태극상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하강기르니까 따뜻해지고 그 다음 건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죠. 중부지방에 있는 농작물을 다 말려 죽여버리는 가뭄의 근원 녹색바람. 이쪽 동해 지역은 비 엄청 뿌리고 초여름에 일어나는 거죠. 한참 애들 커야 되는데 장마. 소양강 때 마르면 뒤지는 거지. 근데 소양강 때문에 바닥이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그 장마가 엄청났지. 한재가 몇 년 전부터 소양강 때 말라버렸잖아. 비 안 와가지고 훨씬 더했죠. 이러한 현상. 그다음 북태평양이랑 같은 경우는 뭐해? 얘도 역시 장마전선을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이제 뭐 와? 장마 끝나면 이제 그때 뭐 와요? 맞죠. 여름에 무더위. 그 여름 무더위를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적도 기단은 뭐 할까?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 한 번씩 우리 휩쓸려 올라오는 태풍 있잖아요. 적도 기단은 다 태풍. 뭘 봅니다. 태풍. 다 좋은 게 없네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겨울에 한파. 한파를. 겨울에 한파. 그 시베리아. 러시아 불공국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 한파를 우리나라로 가져 보내주는 게 이제 이 시베리아. 얘는 이제 그 한파는 요즘에는 아니라요.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요즘엔 이게 잘 없어. 이런 현상이 일으키는 게 뭐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기단들의 특성.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3일이 추웠으면 4일째는 이제 따뜻해지는 이런 현상인데, 솔직히 요즘엔 사만사온이 많이 나타나잖아. 드럽게 추워. 드럽게 춥죠. 드럽게 춥잖아 지금. 어제 최대 한파가 왔죠. 서울 지역 영하 20몇 도까지 떨어졌죠.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진짜 러시아도 아니고 철원 이런 데는 뭐 영하 30도까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 되게 웃긴 게 날씨를 찍어보잖아. 모스크바보다 가끔 막 철원 이런 데가 추울 때가 가끔 찍혀. 놀라운 일이죠. 모스크바가 영하 20몇 도인데 막 철원 30몇 도, 영하 30몇 도 떨어질 때가 있어. 뭐로 죽으라는 건지. 이렇게 주변에 기단이 있음으로써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뭐가 형성이 돼? 여러 가지의 계절이. 그치. 계절도 나타나고 그리고 날씨도 나타나게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이 기단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만나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기단이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밀려나요.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면서 밀려나? 서로 싸우겠지. 서로 싸웁니다. 서로의 성질을 가지고 달라붙죠. 붙습니다. 한판 붙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선이라고 해요. 전선. 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단과. 기단과 기단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전선입니다.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만나는데,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면 기단의 성질이 세겠지만 서로 다른 게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전선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는 온난전선이라고 해서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앞에 뭐가 있냐? 찬 기단이 있어. 찬 공기. 앞에 찬 공기가 있고요. 뒤에 이제 뭐가 있어? 따뜻한 공기가 있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찬 공기가 밀도가 커요,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커요? 따뜻한 아.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불만해졌어. 좀 더 밑에 그릴까? 깔끔하게 그리고 싶어. 옆에다 그릴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야, 여기다 그릴래. 옆에다가 그릴 거 많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리자. 여기 찬 공기가 있어.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야. 찍찍찍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더 밀도가 커? 찬 공기가 밀도가 크잖아. 여기가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냐? 타고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딱 타고 올라가. 쫙 하면서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쭉이 타고 올라가. 그때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전선이라고 하고 만나는 이 경계점 경계면 있잖아요. 이걸 전선면이라고 그래.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형성되면서 이제 어때? 따뜻한 거랑 찬 거랑 만났어.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될까? 타고 올라가면 어때? 공기 상승했지. 그럼 뭐 만들어져?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침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이게 온난전선. 온난전선 어떻게 표시하느냐? 앞에 동글동글한 걸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온난전선 이렇게 표시해요. 알겠습니까? Yes. 이게 온난전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한랭전선이 있어요. 한랭전선. 저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은 좀 추운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한랭전선은 뭐냐면 이번에는 뭐가? 차가워, 우리 공기가. 찬 공기가 오겠지. Yes. 앞에는 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뒤에서 찬 공기가 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더 밀도가 커? 찬 공기.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찬 공기 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사면이 어때요? 겁나 급해지지. Yes. 매우 급하죠. 그리고 얘는 전선면, 전선 앞쪽으로 구름이 형성됐다. 여기 전선 뒤편으로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 거지. 어떤 구름? 길다란 구름. 여기 적은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한랭전선이 어떻게 표시가 돼?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 표시하는 거 기호인 거죠? 네, 기호입니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정체전선형이에요. 정체전선. 정체전선은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맞닿아서 부딪히는 거야. 전선이 정체. 서로 이제 정체라는 게 뭐야? 밀려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원래 온난전선이 이렇게 밀려오면 한랭전선이 어떻게 돼? 겹쳐져가지고 요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정체전선. 서로 이제 맞물려. 그러니까 한랭 온난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한랭은 어떻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서 부딪히는 거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장마전선 있죠. 북태평양이라는 밑에 타고 이렇게 올라와. 근데 오호축대기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두 개가 서로 부딪혀. 여기서 이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뭐 장마가 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수정? 정체 전선. 아, 그러네. 정체 전선이죠. 그다음 마지막 폐색 전선. 폐색 전선. 폐였을까? 폐색 전선. 폐색이 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곧 없어질 전선이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서 한랭 전선이 온난전선 밀고 들어와요. 속도는 뭐가 더 빨라? 온난이랑 한랭이. 한랭이가 빠릅니다. 얘 되게 거친 애야. 차갑고 무서운 애입니다. 막 들어오죠. 폐색전선 어떻게 되느냐? 앞에 뭐가 있고 온난전선 이렇게 있었어.
원한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어. 그 뒤에 살림전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고 들어와 원한전선이 뚫고 들어오고 공격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한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살림전선 더 빠른 속도를 밀고 들어오는 게 뭐다? 회색전선이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전선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날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걸 보기 전에 이 온난전선과 한림전선을 다시 한번 좀 떼가지고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떼가지고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뭐 하나? 자, 온난전선과 온난전선 한림전선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돼. 자, 저기 이제 모양은 나와 있으니까 저거 보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기울기는 어때? 기울기 경사면 기울기가 온난전선은 어때요? 완만해? 급해? 완만하죠. 완만함. 여기는 매우 급하죠. 기울기가. 그 다음에 구름은 어떤 구름? 온난전선에서는 보통 층우형 구름이 생깁니다. 한랭은 저분형 구름이 생깁니다. 저분형. 그리고 온난전선 전선 앞쪽으로 전선 앞에 구름이 생기는가 하면 한림전선은 전선 뒤로 구름이 생기는 게 특징이지. 알겠습니까? Yes. 응? 전선 앞면과 전선 뒷면으로. 그 다음에 자 온난전선이 옴에 따라서 지금 침운형이니까 어떤 비가 내릴까? 비. 어떤 비가 내리겠어? 온난전선은 여기는 이슬비 내리겠지. 이슬비. 이슬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리겠죠. 거의 이슬적으로. 한림전선은 어떤 비가 내릴까? 소나기. 소나기가 내리겠죠. 어떻게 내려? 일시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통과 후에는 어떻게 될까? 통과 후. 통과 후. 온난전선 어때? 뒤에 뭐 있어? 따뜻한 거 있죠? 네. 따뜻하니까 어때? 기온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요. 기온 올라가겠지. 기온 올라가겠죠. 한림전선은 기온이 어떻게 돼? 내려가요. 기온이 내려가게 돼. 기압은? 기압은 어떻게 되고? 온난은 기압이 기압이 어떻게 되나? 따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따뜻하니까 어때요? 기압은 상황합니다. 여기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죠. 서로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이건 잘 모를 테니까. 풍향인데 풍향. 풍향은 어떻게 되냐면 온난전선이 통과를 하게 되면 온난은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어요. 한랭은 남서에서 북서로 바뀝니다. 뒤에 이제 남동, 남서, 북서 이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온난전선과 한림전선이 서로 지나가면서 회색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의 날씨, 우리나라 부근에서의 날씨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나? 어느 한 지점을 찍어볼게요. 여기를 A, 사팔선이다. 여기를 B, 구점. 여기를 C 지역이라고 놓고, 자 이때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저기압의 중심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림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만난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제 활랭 전선이 운동선 앞으로 밀고 들어와서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알겠죠? 여기가 저기압 중심입니다. 알겠지? 예. 아, 이렇게 될 때 ABC 지역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 찍어 보면 자, 여기가 뭐예요? A. 여기가 뭐? B. 여기가 C죠. 그치? 그럴 때 지금 여기를 콕 자른 거야. 잘랐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 Yes. 공기의 성질 보자면 여기는 무슨 공기? 차가운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여기는 역시 차가운 공기죠. 그 다음에 구름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저분형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ABC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ABC 지역의 상황을 한번 보자. 자, ABC 지역 지금 보면은 먼저 날씨. 날씨는 지금 어때요? A 지역은 어떤 날씨겠어? 춥고 분리질. 그치. 지금 현재 날씨를 보면 A 지역은 일단 기온은 낮아요. 기온 낮습니다. 기온 낮고 그 다음에 구름 저분형 구름이 있고 비가 온다면 어떤 비? 이슬비. 현재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아, 저분형이구나.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Yes. 여기 내리고 있다. 바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서풍이 불고 있어. 북서풍이 불고 있다. B 지역은 기온은 따뜻해요. 따뜻해요 지금. 구름 없습니다. 비 안 오고요. 날씨 지금 어때? 맑음이야. 바람은 어떻게 보느냐? 현재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B 지역의 특징. C 지역은 기온이 차가워요. 낮죠. 구름은 층운형 구름이고요. 어떤 비가 내리고 있느냐? 이슬.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람은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편서풍 때 영향으로 인해 모든 날씨가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날씨가 가요. 이제 동쪽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선이 옆으로 계속 가겠지. 그럼 C는 이제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B처럼 바뀌겠지. 지금 현재 얘가 지나고 나면 온난전선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B처럼 맑아지겠지. B지역은 A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A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상태? A지역은 계속 어떤 상태인지 이 뒤로는 춥고 맑은 날씨가 형성이 돼요. 이후에 요 지금 현 상황 이후에 춥고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되겠죠. B지역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A처럼 되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 B처럼 되는 거죠. A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야? 온도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날씨 흐린되고 소나기 내리고 뭐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람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왜냐면 전선이 이동을 하니까 땅은 그대로 있죠. 위에 날씨가 요쪽으로 이동을 한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B처럼 이제 되는 거고. 기온, 온도 올라가고, 맑음에
바람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마지막 에이지어도 거치면 또 추워지고 우리나라 날씨가 대체로 어떻게 되나 보면은 어떻게 되나 볼 때 며칠 이슬비가 좀 내려 추운 듯 하다가 이슬비가 좀 내려 그러다 날씨가 맑아집니다. 한 2, 3일 맑다가 갑자기 이제 또 소나기 내리면서 추워져 이런 날씨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러한 우리나라 특성의 날씨를 뭐라고 하느냐 온대 저기압이라고 우리나라는 이 온대 저기압에 의해서 날씨가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날씨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만 이제 또 태풍 있잖아요. 태풍. 이거는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증기의 잠열이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람을 형성을 합니다.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바람이 초속 17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태풍이라 그래요. 이게 타고 올라오지. 타고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일기도 보는 거 볼 거예요. 일기. 일기도를 보는 거 할 텐데 일단 먼저 기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기호는 뭘 의미하는 거냐?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일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일기 넘니까? 무슨 날씨? 어디서 탄 거지? 자, 다시 카메라 틀어져서 다시 자, 그래서 일기도인데 요 모양이 뭘 의미한다? 첫 번째 이 동그라미 뭐? 구름의 양 의미하면 없거나 한 절반 정도 있거나 80% 이상 있거나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된 이 부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풍향을 의미합니다. 풍향.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북동풍. 돼 있는 뭐냐면 지금 어느 방향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야? 북동풍이다. 그다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는 바람의 색이야. 그래서 여기 꼬랑지 길이를 표시를 하는데 자 꼬랑지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짧은 거, 긴 거, 중간 거 요렇게 된 거 얘 이거 하나는 얼마냐면 2m per sec 얘는 5m per sec 얘는 25m per se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얼마겠어? 7m per sec란 얘기죠. Yes.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옆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기상 기호가 들어가. 들이 기상 기호들이 들어가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이거는 소나기. 소나타. 이건 소나기. 나 여기 동그라미 진한 동그라미 하나 더 있으면 이건 비. 육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눈. 그리고 일단 표시가 되어 있으면 뇌우. 이런 기호들이에요. 알겠죠? 아 이거 세 개 있으면 이건 안개. 뭐 이런 기호입니다. 알겠죠? 특징을 아시면 되고 이걸 이용을 해서 뭘 해? 우리나라의 날씨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위에다가 이제 뭘 그리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어. 태풍 궤도예요. 자 여기서 이 선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압선. 하나의 등압선 요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4 헥토파스칼 차이입니다. 자 간격이 좁을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의 풍속이 더 세진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일기도를 판단해도 되고, 일기도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일단 제일 먼저 해주는 건 뭐냐? 일기도 보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뭘 해? 뭘 해요? 일기도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해줄까? 동그라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뭘 해? 현재 일기도를 써요.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 할까? 기상 관측을 현재 일기도 했어. 그다음에 예상 일기도를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일기 예보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보라는 건 뭐야?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예보를 이용해서 우리 오늘은 비 오니까 우산 갖고 나가세요 라거나 오늘은 미세먼지 겁나 많으니까 웬만한 외출 삼가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마스크를 쓰세요. 그 다음에 오늘 비 겁나 많이 와요 그럼 저수지 물 개방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왜요? 저수지 물을 개방을 해야지. 많이 나가니까 가드놔야죠. 아니 물 넘치면 안 되잖아. 홍수나 이런 피해들도 막을 수가 있어야지. 나오면 물 깨면 되죠. 예,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예.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디피컬트 한 거 있어요. 아, 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업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을 좀 너무 후딱후딱 해버려서 너무 아쉽지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저것 때문에 시험 망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뒤에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뭐? 이거. 아니, 이거. 예. 저걸 지도에 나타낸 다음에 그걸 읽는 걸 모르겠어요. 연습해보시면 되겠고. 그건 넥스트 타임. 그래서 3단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